안녕하세요. 멋있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파랑입니다. 오늘 인미오과 순서형 프로빔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단 관계까지 고유한 프로빔 모델을 지난 시간에 추정을 해봤잖아요. 프로빔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분형 종속 변수입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이다? 어떤 순서형, 순서형이라는 것은 어떤 순위, 서열형 변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서열형 변수에 대해서 상관관계 고려해가지고요. 프로빔 모형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임의효과 내지 확률효과 모델을 먼저 도출을 해보고요. 이제 XT5프로빗입니다. XT5프로빗을 먼저 사용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XT25프로빗. 확장된 형태, 확장된 형태의 어떤 프로빔 모형을 도출해 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랜덤 이펙트 오더드 프로빔 리그레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임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순서형 프로빔 회귀 분석을 수행한 방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는 무엇이다? 확장된 형태의 순서형 프로빔 회귀 분석이다. 확장된 형태라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까지 모두 고려해서 이제 추정치를 도출을 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코에피션트가 뭐 사실 뭐 그렇게 사실상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뭐 거의 이제 사실상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뭐 똑같은 경우도 있고 뭐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뭐 여기의 경우는 이제 뭐 다르지 않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이렇게 확장된 형태의 모델도 도출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는 것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